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건왕 김진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승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일 12년의 형기를 마쳐서 결국 풀려납니다.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점을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2년이라고 해. 12년을 마무리야. 네, 조금 전 이 날짜별로 조두순 관련된 사건들을 저희들이 정리한 영상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궁금증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교도소 동기의 증언, 이제 3일 뒤면 조두순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어떤 내용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소 앞둔 조두순의 이상행동, 조두순이 전자파 때문에 성적 느낌을 받아서 음란 행위를 했다라는 조두순의 수감 동기 A씨의 발언이 알려졌습니다. 한 시간에 팔굽혀펴기를 1000개씩 하기도 한다. 출소 후 보복이 무서워서 힘을 기른다고 하더라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 박승배 변호사님, 이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더욱더 걱정했는데 법무부에서는 뭐 또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면서요? 네, 동료 제소자들이 보기에는 조두순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자파로 성적 욕구를 느껴 음란 행위를 하고 한 시간에 1000개씩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힘을 기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보도를 보고 걱정을 하셨는데 법무부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제보자들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조두순은 독거실에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동료 제소자들이 조두순의 일상생활을 볼 수가 없다. 음란 행위로 적발 처벌된 사실도 없고 한 시간에 팔굽혀펴기 1000개는 조두순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수감된 수감 동기들의 어떤 이런 증언들이 사실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두 번째 궁금증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두순, 찾아 나서는 사람들. 자,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군가가 조두순을 찾아다니고 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조두순 출석날 뭔가 가서 이래야 되나. 나도 한번 가보려고. 내가 마더라도 내일 모아야지. 안경 빼고 딱 이렇게 하면서 조두순이 오지? 맞어? 이러면은 내일 어쩔 건데? 그럼요. 소위 박성훈 변호사님,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조두순 응징론, 내가 가서 사적으로 보복하겠다, 직접 찾아가겠다, 그리고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조두순을 찾아가서 응징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돌발 사건을 막아야 하는 교정당국 입장에서는 고민되겠어요.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조두순 응징을 주제로 한 영상이 속속 게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출소 당일에 현장에 가서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응징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하고 종합격투기 선수가 직접 조두순을 응징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응원한다, 믿는다, 참교육시켜달라는 글들을 읽고 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이어지지 않은 데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화가 그대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적 보복을 용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교정당국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복으로 이어질지 말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경찰도 사적 보복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자 특별 호송 차량을 통해서 귀가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얘기가 나오자 또 이건 뭐 특혜 대우냐라는 시비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냥 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두고 대중교통 타고 간다면 오히려 또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형 집행이 종료되면 형 만료일 0시부터 석방이 가능합니다. 통상은
재소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시간에 맞춰 석방을 해주고 보호자가 찾아올 경우에는 곧바로 신병을 인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두순의 경우에는 특별 호송 차량을 통해 귀가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특별대우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보호관찰소가 조두순 출소 전에 먼저 조두순을 찾아가서 전자발찌 착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직후에 특별 호송 차량을 통해 직접 조두순을 귀가시킨다는 방침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마찰이나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조치는 부득이한 면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바로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12일 새벽 조두순이 나오고 그 이후엔 이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피해자의 주치의였던 신희진 교수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신희진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1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교정이 된 가능성이 발 안 보이는 사람을 바로 피해자를 코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국민들이 청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상상을 못했고 피해자 아버님도 그래 설마 내 앞에 다시 오랴. 이 조두순 사건은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구나. 일종의 상징 같아요. 피해자의 주치의가 반발했듯이 이런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대책들을 몇 가지 준비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의 논란입니다. 출소 후에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시키겠다. 5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겠다. 주거지 1km 이내에 CCTV를 증설하겠다. 24시간 1대1로 밀착 감시하겠다.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 조두순의 아내가 최근에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거주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인데 사실 조두순의 경우에는 이미 판결로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주지는 조만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은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정보 공개는 기존에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던 처분입니다. 다만 조두순의 경우에는 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 그리고 24시간 1대1 밀착 감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조치를 취해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인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조두순의 경우에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격세의 지감을 느낍니다. 당시로서는 검찰도 법원도 충분한 형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징역 15년이 선고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검찰과 법원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인식이 상당히 완화되었는데 당시에 그 뿌리 깊이 박힌 인식을 토대로 선고했던 형, 이로 인해서 법원,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해주므로 인해서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고 온 국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바로 피해자 가족입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이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아버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이사하는 이거를 피해자가 도망하듯 이렇게 떠나야 된다는 선례를 남겼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당당하고 꿋꿋하게 살면서 견뎌보려고 했는데 정말 이 피해자가 떠나야 되는 이런 입장을 정말 정부에서 좀 알아줬으면 앞으로 저는 정부의 숙제를 남기고 떠나는 겁니다. 사실은요. 피해자가 혹은 떠나기로 밝혔는데요. 검찰이 법원에 신청한 특별준수사항이 있다고요? 이건 뭡니까? 이 검찰이 지난 10월에 법원에 조두순에 대해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신청했는데 일정량 이상의 알코올 음주 금지, 즉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그리고 피해자 아동보호시설 접근 금지, 심야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엄격한 처분인데 아직까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출소를 앞두고 결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예,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풀어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